오늘 성경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58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시편 58편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볕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8편 을 중심으로 주제를 권력자는 더 큰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 하는 그런 말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력자는 더 큰 권력자이신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시편 58편은 통치자와 재판관들의 그릇된 다스림에 대한 고발이에요. 권력의 힘이 크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권력, 힘이에요. 힘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면은 권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오만하게 되고 권력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비굴하게 됩니다. 이게 권력의 사유와 현상이죠. 그러므로 권력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유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자의 세 가지 덕목이 뭔가. 첫 번째로는 더 큰 권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 심판이 있음을 늘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력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이 권력은 공동체에서 나오는 건데 이 공동체를 섬길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 내가 권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 하는 이 섬김의 정신을 꼭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아편과 같아서 늘 자기에게 중독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권력자가 성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연으로 되어 있는데 1연은요 1절부터 2절에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제2연은 3절부터 5절까지 악인의 태생적 악함이 나오고 제3연은 6절부터 9절까지 악인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제4연은 10절부터 11절까지 보복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신 악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밑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의와 올바름이라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필수적인 필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권력자 그 사람이 정의로우냐, 권력자 그 사람이 올바르느냐, 이게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가장 통치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잠잠하냐라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그것은 공동체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할 그런 제도들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나?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잠잠하다 하는 것은요, 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약자들에 대한, 약자들을 사회가 보호해줘, 권력자들이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런 보호가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 보면은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달아준다 하는 것은 우리 저울에 무게를 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 몇 근이다, 몇 키로다, 이 저울을 다는. 그래서 폭력을 달아준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판결이 폭력 때문에 공평함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 앱으로 오는 그 폭력 힘을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의 폭력을 행사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 공평해야 할 조울이 판결이 판단이 이런 폭력 스스로에게 있는 권력 때문인지 아니면 바깥으로 온 압력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공평함을 상실한 것을 보고 폭력을 달아주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그들의 독은 악인의 독을 말하는데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독이라 하는 것은 악인들이 내뱉는 말을 말하는데 그 악인들이 내뱉는 말은 독사의 독 같아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치명적.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말로. 우리도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채찍으로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은 아무리 큰 상처도 그러나 말로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채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예, 무슨 독사도 귀머거리 독사가 다 있고 귀가 뚫린 독사가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면은 마술사들의 피를 불면은 뱀이 알아듣고 그 마술사의 노래를 알아듣고 춤을 추기도 하고 뭐 자기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귀머거리 독사는 무슨 말인가? 마술사의 피리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은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대로만 움직인다. 욕망대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욕망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5절에 나오죠. 그 다음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오늘 시인의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탄원한단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중간에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악한 말을 못하게 해달라 하는 탄원이죠. 7절을 보면 7절 상반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동지역의 광야에는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 와디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폭우가 갑자기 쏟아진 예가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물길이 됩니다.
그냥 물길이 되고, 그러나 폭우가 금방 끊어지면은 금방 언제 비가 와는 듯이 물길이 사라지고 인도 사람이 다른 도로가 돼요. 그래서 와디를 따라서 여러분 시내산 순례를 가면요 그 길이 어디로 나느냐 하면 와디로 다 났습니다. 와디로. 그래서 와디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유목민들이 와디를 따라 사람이 다녔어요. 그 와디는 폭우가 쏟아지면은 물길이 되지만은 폭우가 끝이면은 언제 폭우 왔나는 듯이 물이 사라지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된다 한 얘기인데, 그래서 급히 흐르는 와디의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그래서 악인들이 급히 급히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단원이죠. 7절 하반절을 보면은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화살을 쏘려고 화살을 딱 켰는데 화살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이것은 공격할 힘을 잃게 하소서라는 단원이고, 8절 보세요.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예, 소멸하는 달팽이,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달팽이는 점액질이 나와서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점액질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먹이감을 낳기도 하고, 이렇게 점액질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봤더니까 이 독사가 이 달팽이를 먹었는데 달팽이가 이겼어요? 독사가 이겼어요? 독사가 분명히 이기죠. 그렇죠? 이 독사가 달팽이를 딱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달팽이가 먹어 잡히긴 잡히지만은 그다음부터 독사가 녹아나는데, 왜냐면은 이 달팽이가 이렇게 점액질을 분비를 해가지고 이 독사의 호흡기를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죽더라고요. 그 달팽이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팽이의 생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점액질이 나오면 분비하는 건데,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그 태양이 딱 바라면 그 점액질이 이게 딱딱해지면서 점액질이 마르면서 그 달팽이가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달팽이. 이 달팽이가 움직이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그 점액질이 다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달팽이처럼 그들을 무력화시켜 주소서 하는 단원입니다. 그다음 8절 하반절을 보면 출생한 아기가 햇볕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되게 하소서, 이런 얘기죠. 그런 단원이죠. 악인을. 그다음에 9절에 보면은 가시나무같이 마지막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셔서, 가시나무 불이 붙을 때 확 불이 붙지만은 강한 바람이 붙으면 그 불길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탄원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보다 더 큰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지 그 권력을 자기 사유해가지고 영원토록 그 권력을 누릴 것이라 한다는 것은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로다. 그 권력자를 심판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꼭 의식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삶의 적용으로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4월 10일 총선이죠?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20일 채 남았습니까? 20일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여론조사나 아니면 사건마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민족, 우리 사회에 있어서 최고고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이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나쁠 것 같지만 저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최선이고 최고의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를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 흔들리거나 마음이 녹아내리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고 최선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58편에서 권력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것을 사유해가지고 점점 그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큰 권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알라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지도자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월 10일 날 우리가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방송마다 여론조사, 방송마다 사건마다 해설을 붙이면서 그 방송을 듣고 여론조사를 본 사람들이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이런 일에 기뻤다고 저런 일에 슬펐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즈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최고이고 지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를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 놓지 말고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편만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우리 7,000번제를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독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후견인 대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둘 발자국을 맞춰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느 차례 있든지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삶을 굳건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을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그 클라이맥스인 고난주간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매년 특별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정말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번 새벽기도회도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놀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소원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충만히
넉넉히 경험하며 간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